증권업계는 LG전자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시스템을 처음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요, 그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열이 막 발생되는데 그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은 2023년 약 20조 원에서 오는 2030년이 되면 약 41조 원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AI 빅뱅의 파장이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기기를 넘어서 냉각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는 냉각 시스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